에일 스미스라는 브루어리를 하고 있고, 저희 여기에 대표 메뉴 하나 소개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 이게 스피드웨이 스타우트라는 게 제일 대표적인 저희 제품인데, 스타우트계에서는 그래도 유명한데요. 이게 커피향이 강하고 도수가 또 있어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이에요. 되게 진해서 임페리얼 스타우트라는 그런 제품이라. 혹시 다른 에일 제품도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특이한데 포지베리 사우에일이라고 와인같이 되게 새콤한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칼로리도 되게 낮고 해산물이랑 먹으면 되게 잘 어울려서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맥주예요. 다른 수입사와의 차별점이 있으시다면? 그 어떤 맥주보다 개성이 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특이한 맛의 맥주들이 많아요. 일반 IPA나 라거도 있지만 이런 스타우트나 뭐 사우에 이런 건 정말 드셔보시면 맛이 특이해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파운더스 양조장과 로스테비 양조장을 수입하고 있는 포유코리아라고 합니다. 이 가장 유명한 제품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파운더스 포터가 제일 주력 상품인데요. 가벼운 원두향과 초콜릿의 향, 그리고 이제 코코아 파우더 분말이 향이 어우러지는 포터 스타일의 맥주입니다. 포터 말고도 취급하시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저희 이제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KBS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초콜릿 향이랑 커피 향이 어우러지면서 버번 배럴 에이징이 더해진 저희 시그니처 맥주입니다. 다른 맥주사는 맥주사? 저희 로스트헤비 브루잉이라고 같이 수입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최근에 이제 로스트 앤 파운드나 저지먼트 데이라는 두벨 쿼드루펠 스타일 맥주로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시는 맥주가 있으신가요? 저도 시그니처 맥주인 만큼 KBS 저도 너무 좋아하는 맥주고요.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로파톤 맥주 수입사 올웨이지 앤 트레이드라고 하고요. 저는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로파톤 맥주는요, 독일의 최초 크래프트 맥주예요. 저희가 이렇게 박람회장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어머, 독일에서도 IPA 에일 맥주가 나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맞아요. 독일의 최초 크래프트 맥주, 2012년 정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크래프트 맥주를 만들었어요. 12년 이후부터 전 독일 전체에 크래프트 맥주 운동을 딱 발족시킨 유일한 맥주고요. 지금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크래프트 에일 맥주입니다. 브라우팍툼은 와인 그 이상의 맥주로, 왜 음식을 마실 때 어떨 때는 레드 와인을 마시고 어떨 때는 화이트 와인을 마시듯이 맥주도 음식의 종류에 따라 맥주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독일 전체에는 11개 레인지가 있는데요. 한국에는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하고 제일 향을 많이 탄 4개의 레인지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병에 있는 거는 그 크래프트 에일 맥주고요. 이 캔에 있는 건 라거 맥주예요. 일단은 에일 맥주 먼저 소개를 드려볼게요. 얘는 IPA인데 주로 IPA는 보리몰트를 많이 쓰는데요. 밀몰트랑 결합시킨 최초의 맥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 네 가지 레인지 중에 요 위트 IPA가 제일 베스트예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뒤늦게 합류한 클렌이라는 스카치 에일이 있는데요. 스카치 에일은 그 다 1등을 했지만 최고의 영예 대상 플래티넘 맥주를 받은 맥주예요. 정말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있는 맥주입니다. 요거는 캔 맥주는 킬러필스는 필터링을 하지 않은 에일 라거 맥주예요. 병에 있는 건 에일 맥주고요. 캔에 있는 건 라거 맥주인데 현지에서 막 뽑아낸 맛, 그런 맥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킬러필스 꼭 추천드려요. 너무 맛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브라우팍툼입니다.